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취임 이후 치를 첫 국제 행사인 부산 비엔날레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행사 석 달여를 남기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요. 서울 출신 인사들만 지역 문화기관장으로 중용해온 부산시의 문화행정이 화근입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축제인 부산 비엔날레가 파행위기를 맞았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취임 이후 치를 첫 국제 문화행사입니다. 행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오광수 운영위원장은 행사 석 달여를 남긴 시점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광수 운영위원장은 지역 문화계 인사들의 거듭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부산시가 위원장에 앉힌 인물입니다. 부산시 문화행정이 서울 지역 퇴역 문화인들만 중용한다는 비판의식을 받던 터여서 오 위원장에 대한 지역 문화인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위원장은 비엔날레의 전시감독 선임 과정에서 1, 2위 득표자에게 갑자기 공동감독을 제안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지역 예술계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저한테 누구 한 사람 물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모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또 무슨 일방적으로 그렇게 신문을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아무런 정책 조율 기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27일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올해 부산 비엔날레 참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산시의 독단적인 문화행정과 부산 비엔날레 오광수 운영위원장에 대한 반발입니다. 오광수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사감으로 지금 비엔날레를 굉장히 우습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산이라는 어떤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문화 예술인들과 반목이 거듭되자 오 위원장은 최근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결국 위원장직을 내놓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임명 과정부터 논란이 됐던 오광수 부산 비엔날레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실적도 남기지 못한 채 지역 예술계에 갈등만 안기고 결국 사의를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것들로 해내서 이제 지역 그 예술가들이나 또 시민들이 향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 인사들만 지역 문화기관장으로 중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에는 관심이 없었던 부산시 문화행정이 부른 인사참사. 행사 석 달을 남긴 부산 비엔날레는 이제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길재서입니다.